국립의사대 병원이 국가지정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인천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에서 한국화 회원전이 열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정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월 8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하대 병원이 이번 내 국가가 지정한 인천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인하대 병원은 앞으로 신생아 치료에 질 높은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하대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가지정 인천지역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확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의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돼 인하대 병원은 10개의 병상을 더 확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생아들은 상급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저산소증이나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각 지역마다 거점 병원을 두는 것인데 이번 인천 지역에도 이러한 거점 병원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이란 2.5kg 미만의 미숙아와 심장 이상 등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신생아용 중환자실로 이번 지역센터 선정을 통해 첨단 미숙아 집중치료실로 만드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요즘 고령의 임산부와 다태아의 증가로 미숙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지역센터 선정으로 미래 국가 인재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 우리의 전통기법과 양식에 의해 다루어지는 한국화는 서양 미술에 밀려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의 맥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희망은 남아있는데요. 오병민 기자가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냇물에 홀로 있는 종이배가 마치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습니다. 한국화 특유의 번짐이 돋보이는 수묵담채와 연꽃은 눈물을 흘리는 것만 같아 아련하게 느껴집니다. 다양한 한국 회화를 접할 수 있는 이곳은 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입니다. 수묵화라 그러면은 목만 위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담채 그 색을 가미해서 수묵담채화, 그 다음에 또 자연의 그 색채의 그 아름다움, 또 자연에서 얻어지는 재료들을 다양한 그 기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잊혀져가는 우리의 맥을 잇겠다며 한국화를 전공한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렇게 전시회를 연지도 어느덧 30년이나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20명이 넘는 회원이 모여 한국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열릴 계획이며 인천 여성들의 열정이 담긴 4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해마다 봄철이 되면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 증가 등으로 인해 산불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데요. 이를 대비해 인천소방안전본부가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인천 지역의 임야 화재는 183건이었습니다. 이 중 54.6%가 3, 4월에 발생했으며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산불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이달 6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예, 봄철 산불은 주로 등산객에 의한 실화와 영농 준비를 위한 소각행위, 즉 부주의가 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눈이 높고 건조하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이 산불에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는 산불 진압 훈련과 함께 시민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차 접근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자체 용수를 확보하고 소방헬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불 진압에 대한 준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등산이나 영농 준비로 인한 논과 밭 소각 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이달부터 논문 작성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논문 검색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하고 신속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으로 필요한 관련 자료를 사서가 검색해 이메일로 제공해줍니다. 서구가 시에서 추진한 2011 군구 위생행정 분야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서구는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한 공을 인정받아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과 음식문화 조성 등 두 개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 FTA 활용지원센터가 오는 12일 한미 FTA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와 인천세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설명회는 3월 15일부터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미 FTA의 개요, 발효 대비 대응 방안과 준비 사항 등의 설명과 업체별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3월 8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